Again,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Everybod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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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저에게 B2B란 저와 같은 그냥 저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나에게 B2B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가족 같아서 정말 일상에 숨을 불어넣어줬다고. 나에게 B2B는 집이다. 예, 언제 어느 때 정말 B2B와 함께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고. 플레이버즈입니다. 네, 저에게 B2B란 콩나물국의 콩나물 같은 존재입니다. 콩나물국에 콩나물이 없다면 콩나물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죠. 제2의 인생이죠. 네. 나에게 B2B란 바다예요. 형제.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비트비 멤버를 만나서.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네, 저한테 비트비는 이제 제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요. 이제 한국에 있는 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비는. 저에게 비트비란 커피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씁쓸하기도 했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 점점 마시다 보니 습관이 되고 이게 저의 하루를 일깨워주는 존재가 된 것처럼 B2B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B2B는 재료다. 왜냐면은 제 이름 석자 중에 이제 재료 제자, 성재할 때 제자가 재료 제자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MELODY. 멜로디 우디? 저 멜로디입니다. 아, 멜로디. 이거 여러분 예상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왜 예상했죠? 유린이가 멜로디 유린이가 다 알아. 근데 왜 유린이가 고맙다! 승현 임마! 고맙다 임마! 생일인데도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너가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럽다. 이룬이나 이룬이도 진짜 성격 진짜 밝고 진짜 밝고 지난번에 이룬이는 나 라디오 이룬이가 진행하는 거 나갔었는데 그때 엄청 잘 챙겨줬어가지고 라디오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데 엄청 진행도 잘하고 잘 챙겨줬어. 되게 점잖아. 다 점잖아 근데.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이룬 선배님에게 굉장히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요? 네. 갑자기요? 네. 한 6년 전에. 네네. 6년 전에 이제 제가 현재 지금 우리 이룬 선배님께서 지금 소속사 큐브죠. 거기 이제 연습생으로 있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막 원래 고향이 지방이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연세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혼자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옛날 그 회사 앞에 보시면 그 약간 김밥들의 천국 어딘지 아시죠? 네네,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김밥 헤븐. 네, 김밥 헤븐.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우리 비투비 선배님들께서 막 들어오신 거죠. 아, 그 천국으로. 맞아요. 네, 천국을 거기 자주 갔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일단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당연히 그냥 밥만 갖고 가실 줄 알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밥이 나왔는데 그 밥을 들고 제 옆에 앉아주시더라고요. 갑자기요? 아, 제가요? 제가 혼자 먹으니까 이제 좀 외로우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먹어주고 요즘에 어떻니? 이렇게 괜찮니? 뭐 이렇게 힘들 거다 이렇게 되게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 네네. 아, 이제 나갈 때 이제 또 제가 먹었던 그 음식은 사실 장부를 쓰면 되는 건데. 네네. 아, 사실 이거 회사 카드라고. 아. 제 거 이제 밥값까지 계산을 해주셨던. 와. 네. 천사다. 그런 진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꿈에서 누가 이른이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죽였어요, 그죠? 무슨 꿈이지 이게? 진짜 저렇게 상남자일 수가 없어. 많은 그룹들이 군백기 가지면서 남은 멤버들끼리 그룹 이름으로 보통 활동을 하는데 이번엔 유닛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닛으로 나온 이유가 궁금하고요. B2B로 안 나오지 않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사실 세 명이 이제 빠진 팀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반이 빠져서 친구들한테 미안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사실 B2B로 딱 나가는 게 딱 지금 B2B 완전체를 명확하게 기다리자. 네. 네,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같이 활동할 수 있을 네네. 때. 네, 그래서 완전이라는 이름은 네. 우리 동생들까지 또 하나가 됐을 때 좀 네. 아껴두고 싶은 마음에. 정말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B2B는 햇빛 같지만 네. 정형들은 진짜 제 친형 같고. 네, 네. 진짜 가족 같아요. 진짜. 네. 이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들 항상 어떻게 보면 배려하면서 형들 챙겨주면서 또 이제 본인의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다 자 성취해 나가는 너의 모습이 항상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고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렸는데 이제는 둘 다 같이 나이를 먹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동생이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30대가 아니고 40대, 50대, 60대 오래오래 계속 같이 좋은 행복한 추억들을 함께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B2B 모든 멤버와 함께 더 열심히 파이팅해서 오래오래 하자. 사랑한다. 저희 7명 7년 동안 함께 해왔고 앞으로 70년 700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테니까 저희 7명이 다시 한번 완전체를 모이는 그 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한 꼭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보다 뭔 세 가지야. 그래서 팀이 더 좋지. 무슨 소리야. 혼자 있으면 외로워. 난 언제나 B2B야. 지금까지 B2B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파이팅해요. 우리 동생들 성재, 푸니, 이룬이, 창섭이, 현식이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든 순간들이 다 영광스러웠고요. 이 순간 함께 해주시는 멜로디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건강,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고 건강하게 다녀와서 우리 B2B 오래오래 해먹자. 언제까지고 우리 B2B 멤버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많은 멜로디들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자, 이 케이크. 이 케이크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거는 초가 7개라서 저희 B2B가 평생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의 케이크이고. 자, 여러분 은강 형의 말을 여자. 왜 자꾸 울어? 울지 마. 자, 아니. 자, 모두 네. 은강 형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볼까요? 최고의 리더라고 계속 해주는데 저 진짜 별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나 진짜 복받은 애구나. 정말 좋은 동생들, 좋은 동생들, 친구들, 친구와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은 우리 멤버 동생들하고 친구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하고 나는 네 정말 이미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 아까 말했듯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잖아요. 네, 잠깐이지만 네 빨리 꼭 만나서 무엇보다 우리 7명 빨리 다시 만나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